때부터 약 한 달 이상 전국대상 혁신생태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대기 시간을 통해서 많은 참여를 요청드리기 위해서 이 화면을 띄워봤던 일인데요. 많은 참여를 또 동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총 12개의 문항으로 설문조사를 만들었는데 그 설문지의 모델은 바로 저희가 2014년도에 개발한 벤처 생태계 모델인 허드사이클 모델을 기반으로 12개 문항을 통해 설문조사를 만들어 실시하였습니다. 기업이 연구 개발 사업자 그룹화하는 과정에서 악마의 강, 죽음의 계곡, 바위의 바다를 건너 제도선의 사막, 이에 선순환하는 사이클 이 바로 허드사이클인데요. 이거를 기반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대체적으로 악마의 강의 어려움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체적으로 연구인력 확보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게 지적이 됐고요. 죽음의 계곡에서 어려운 부분은 엔젤 투자, 크라우드 펀딩, 자금의 문제가 지적이 됐었고요. 바이니 바다에서는 벤처캐피탈과 그리고 글로벌 시장 진출의 문제점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여 한번 해석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수도권에서는 죽음의 계곡이 61.7%가 자금 문제를 가장 크게 지적을 했고 역시 비수도권에서도 자금 문제를 가장 큰 어려움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다이앤의 바다를 봤더니 글로벌 화도 중요하지만 여전히 자금의 문제를 크게 지적을 했지만 수도권은 글로벌 화의 어려움을 더 크게 지적했습니다. 지역 혁신의 주체의 역할의 비중과 주요 기능의 중요도에 질문은 사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큰 차이가 없는데요. 기업, 인력, 금융 필요성이 중요하게 결과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도권을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수도권 혁신의 주체의 주요 기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인력과 시장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지역 혁신 생태계 비활성화에 대해 주요 요인이 무엇인가? 바로 개방 문화와 협력 플랫폼이 존재하다는 문제점이 가장 큰 높은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그럼 비수도권은 어떻게 응답이 나왔습니까? 비수도권도 역시 전문 인력이나 시장이 주요 혁신의 주체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뽑혔는데요. 그런데 지역 혁신 비활성화 요인으로는 개방 문화나 협력 플랫폼이 아닌 시장과의 연결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지역 혁신 생태계에 대한 인식 조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식 차이는 비교적 명확했는데요. 여기서 조금 주목해야 될 부분은 수도권에서 지원기관의 지원이 도움이 되었는지라는 질문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비수도권에서는 무려 90% 가까운 응답이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훨씬 높았습니다. 즉, 다시 말해 비수도권은 상대적으로 혁신 생태계가 덜 조성되어 있다 보니 지원기관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의 산학 협력 활성화 정도에 대한 질문에는 수도권이 활성 비활성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만 비수도권에서는 71%의 산학 협력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 밖에 규제로 인한 비즈니스 애로사항에 대한 질문에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주로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신제품에 대한 법령 부재로 인한 판로 대책의 어려움이라든지 어떤 법적 근거 없는 ICO 규제, 신기술 인증 규제에 대한 부분이 많이 지적이 됐었고요. 그 밖에는 부산한 이기주의라든지 중복 사업에 대한 문제점도 애로사항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